시로 해가 뜨고 시로 달이 지는 우리 시의 민족입니다. 이 신앙송은 이 낭자는 높고 맑고 또 또랑또랑한 소리로 예, 뜻을 전달하는 것이고 송은 외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앙송은 맑고 또 높은 소리로 또랑또랑하게 그 뜻을 외워서 전달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신앙송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신앙송은 시를 읽지 않고 외운다는 사실입니다. 시를 외우면 우리가 읽을 때 느끼지 못하는 표현과 그 의도를 잘 살려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를 읽을 때와 시를 들을 때의 차이는 대단히 많습니다. 시를 보는 것이 아니고 낭송을 통해서 듣게 되면 그 시가 주는 그 의미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를 읽지 않고 외우는 것이 신앙송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둘째로 소리로 연출하는 겁니다. 이 시인이 작곡가라면 신앙송가는 그 작곡된 것을 표현하는 성악가라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 시를 잘 전달하는 그런 목표와 또한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인이 시를 쓴다는 것은 언어로 작곡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에 있어서의 그 리듬, 시의 리듬이 중요합니다.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 리듬을 신앙송가가 살려주는 것입니다. 시 해석은 리듬의 해석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시에 있어서의 그 주는 그 운율을 가지고 잘 리듬으로 해석하는 것이 신앙송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집 나오는 그 한 편의 시를 읽는 것은 한 사람이 읽는 거지만 낭송으로 듣는 시 한 편은 10편도 100편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낭송을 듣고 그 시를 의미하게 되고 또한 그 시를 사랑하게 되고 또 시를 나의 것으로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 시는 시낭송을 통해서 확대하고 또 재생산될 수 있습니다. 시낭송은 시인이나 시를 배우는 사람들의 그 자작시를 듣게도 되겠지만 신앙송가가 뽑은 그 시는 그 묻혀있는 그 시 속에서의 그 이 시의 그 역할을 발굴해내어서 세상에 내어놓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또 신앙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활자에 묶여있는 시를 소리의 영역으로 옮겨 놓아서 시의 그 수요층을 넓히고 또한 시의 효과를 최대한도로 높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신앙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시의 이해를 넓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앙송은 눈으로 읽기보다는 낭송을 함으로써 호소력과 설득력을 더 많이 가지게 되죠. 그래서 빠른 전달과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시의 향상을 가져옵니다. 신앙송은 시의 그 독자층을 저변 확대할 뿐만 아니라 더 나은 시를 독자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이 시 작업을 활발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송을 통해서 많은 시를
대중에게 알리는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신앙송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신앙송은 새로운 예술 형식으로 자리를 잡고 지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첫째, 신을 잘 골라야 합니다. 먼저 이 문학성이 높고 감동이 되는 시를 찾아서 발굴해서 나의 그 신앙송 할 수 있는 시로 이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둘째로는 시를 올바로 해석해야 합니다. 시는 우리에게 감동과 또 감정을 움직이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낭송을 통해서 바른 해석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셋째로 청중과의 호흡을 잘 맞춰야 됩니다. 혼자 낭송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낭송을 통해서 청중들과 함께 그 시가 주는 그 감동을 서로 나누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신앙송에 있어서의 그 낭송 문학의 가치는 어떤 것인가? 그 낭송 문학이란 말 그대로 문학 작품을 음률적인 감정을 불어넣어서 유창하게 읽거나 또는 외우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그 작가의 그 문학성을 높여주고 또 가치 와 이해도를 높이는 그 적극적인 방법으로 문자와 음성의 종합 예술입니다. 이 낭송 문학은 두 언어를 사용하여 시인의 생각과 느낀 감정들을 문학적으로 승화시켜서 낭송하기 때문에 더욱 완벽한 문학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에는 시인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말의 표현과 그 맛이 있어요. 시어가 주는 그 맛이 있습니다. 시가 마음에 울려서 인간 내부의 그 혼을 일깨울 수 있는 그런 것이어야 가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낭송 문학의 그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말을 가장 많이 아끼는 사람이 시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인은 시를 쓸 때 함축된 시어를 이제 여러 가지 뜻과 의미를 담아서 하나의 문장으로 그 토시 하나까지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그런 시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자기가 말하고 하자 하는 그 의미를 최대한으로 축약해서 함축해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인의 내놓은 그 시를 가장 문학적인 가치로 나타내는 그래서 이 신앙송의 의미가 가치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효과적인 신앙송법을 하기 위해서 이 신앙송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몇 가지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송을 성대를 통해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성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 성대는 3mm에서
출발해서 10대에 한 10mm, 그리고 성인 남자는 13에서 24. 4mm의 성대를 가지고 있고, 성인 여자는 12에서 16mm의 성대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송을 잘 하려면 성대를 잘 관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시에 걸맞는 그 음성의 그 변화를 개성 있게 표현해야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듯이 이 어두운 음은 입을 옆으로 벌려서 이렇게 소리를 내는 것이고, 밝은 음은 O형으로 이렇게 우리의 이 입술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음성의 그 고저, 음성의 고저는 일반적으로 고음, 아주 높은 음은 아주 열광적이거나 열정적이고 흥분, 초조감, 분노 이럴 때 이제 고음을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자기의 가지고 있는 중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의 중간음이 있는데, 그 중음은 자기가 어떤 고음이나 저음을 나타낼 때그 표준으로 삼는 거죠. 중음은. 그 다음에 또이 저음이 있습니다. 이 저음은 그 낮은 음으로 신뢰를 나타내는 구절이나 낭만 또한 슬픔, 허야 이런 문구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그 중요한 것은 pause. 이 pause는 끊어 읽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의미 전달을 잘할수 있도록 또 발음의 그 정확성 또한 운율의 여러의 그 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포즈의 적당한 위치를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본적으로 그 발성법에 대한 성대를 통해서 나오는 그이 음이 어떻게 나오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론은 사실 이론보다도 실기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소리를 잘 내려면 호흡이 가장 목사님, 화면이 인터넷이 조금 불안정한 것 같은데, 예, 끊고 제가 이것이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기를 들어마시면 이제 허파로 들어갑니다. 네, 됐습니다. 네, 선생님. 네. 예. 지금 이제 중요한 것은 앞에 부분은 뭐좀 그렇고, 지금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성대를 잘 사용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나중 음악 프로그램 때이 발성에 대한 좀 자세한 그 강의를 하겠지만, 오늘은 이제 신앙송 할 때, 일반적으로 신앙송에서 사람들이 이제 발성에 대한, 그러니까 호흡이나 이런 발성에 대한 부분을 많이 배우지 않고 직접 바로 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 음악을 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발성이라는 것은 호흡이 중요하거든요. 호흡과 그 다음에 이 공명인데, 이두 가지를 잘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 신앙송 하는 분들은 성악하는 분들하고 조금 다르게 이제 그 소리를 내는 그 공명을 좀 다르게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그 호흡을 잘 해야 호흡에 의해서 이제 소리가 날수 있거든요. 그 호흡은 우선 이제 우리가 호흡을 하게 되면은 뭐 폐에, 그러니까 이 폐에 이그 공기가 들어가서 이제 호흡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발성법에서는
이 호흡을 들어마셔서 가슴을 팽창시키지 않고 배를 팽창시키는 것이. 그래서 이 이것을 이제 복식호흡이라고 하는데 이 그 배의 그 공기를 사실 그 공기가 배로 들어가는 건 아니죠. 허파로 들어가지만 소리가 그 저 그 공기가 들어갈 때 우리의 그 가슴 중앙에 보면은 여러분들 그 바로 위에 그 횡경막이 있어요. 그 횡경막은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느껴야 되는데 그 횡경막을 어떻게 느끼냐면은 이 가슴을 밑으로 내리는 듯한 그러니까 배를 앞으로 나오게 하면서 배가 이제 부르면서 이 공기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공기를 들어보내서 배에서 가득 채워서 소리를 바깥으로 내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공기가 들어가게 되면은 바깥으로 내보낼 때 굉장히 빨리 나올 수가 있고 흡이 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 공기를 가장 아끼면서 내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아래 배에 힘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 배에 힘을 주게 되면은 소리를 조금씩 공기를 조금씩 내보낼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제 하기가 뭐 이게 만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겠지만은 우리가 숨을 쉬어 보면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숨을 한번 쉬어 보세요. 한번 쭉 한번 들어마셔 보세요. 자, 숨을 한번 들어마셔 보세요. 하나, 둘, 들어마시고. 오케이. 예. 지금 소리를 이게 호흡 이 숨을 들어마시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 어깨가 위로 올라가요. 어깨가 위로 올라가면서 이 가슴이 팽창이 됩니다. 왜냐면 공기가 가슴으로 이 폐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것을 어깨는 움직이지 않고 배를 움직이는 그 훈련을 해야 되는데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어린아이들을 보면은 자고 있을 때 이렇게 숨을 쉴 때 보면은 어린아이들은 가슴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배를 움직여요. 배를 움직여서 호흡을 해요. 그것이 바로 가장 편안한 호흡법이고 또 장수할 수 있는 호흡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노래를 안 하더라도 이 호흡법을 잘 익혀두면 굉장히 건강에 좋아요. 여러분 병원에 가시면 환자들 보세요. 환자들 보면은 숨을 배로 쉬지 않습니다. 가슴으로 헐떡거리죠. 그냥 막 헐떡거리면서 가슴으로 이제 숨을 쉽니다. 그만큼 숨이 가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숨을 쉴 때 가슴으로 이제 그 호흡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짧고 또 윤택하지 않아요. 소리가 윤택하게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악할 때는 반드시 복식호흡을 해서 복식호흡을 하게 되면은 소리를 조정을 할 수 있어요. 조금 내보내고 좀 천천히 내보내고 그리고 강한 음을 낼 때는 또 강하게 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식호흡이에요. 그래서 성악가들은 다 복식호흡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복식호흡을 하면은 굉장히 건강할 수 있습니다. 예, 저는 복식호흡을 한 30년 전 정도부터 복식호흡을 지금까지 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 가든 걸어다닐 때도 복식호흡을 하고 또 노래할 때도 복식호흡을 합니다. 그래서 복식호흡을 한 사람은 상당히 건강할 수 있어요. 건강해집니다. 그러니까 복식호흡을 잘 이제 여러분들이 습득을 하면 이제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실험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가슴으로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리를 짧게 낼 수밖에 없고 또 소리가 윤택하지 않습니다. 소리가 아주 흔들릴 수도 있어요. 불완전하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로 호흡을 하면은 굉장히 소리가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신앙송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 복식호흡을 해서 소리를 내줘야 그 그 문장을 끊어 읽을 때까지 소리를 쉬지 않고 끊지 않고 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호흡이 딸려서는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복식호흡을 하게 되면 길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식호흡에서는 소리를
조금 조금씩 내보낼 수 있는 그 기능을 그 역할을 배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목소리로 이 소리를 낼 때도 우리가 이 소리를 목소리로 내게 되면 아주 그 부드럽지 못해요. 그러나 이것을 낭송이나 성악으로 할 때 이 소리를 이 성대에서 울리지만은 그 소리가 명을 해서 나오느냐 이것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소리를 낼 때 이 성대를 통해서 나오는 소리지만 조금 그 부드럽고 또 강력한 소리를 낼 때 이 발성법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그 제가 이 배의 소리를 배의 그 호흡을 통해서 그 소리를 낼 때에 코로 내는 이게 비강 발성인데 이 비강 발성과 목으로 내는 소리의 차이를 제가 한번 이렇게 들려드릴게요. 나의 주여 이것이 이제 목소리로 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발성을 이제 공명을 통해서 나오는 소리 나의 주여 소리가 나오긴 똑같이 나옵니다. 성대를 통해서 나오지만은 성대 조정을 하면서 그 소리가 공명이 되어서 나오는 소리예요. 여러분들이 발성 이 신앙송 할 때도 그냥 목소리 가지고 이것이 낭송 문학이란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것을 조금 부드럽게 낭송 문학은 말 그대로 문학 작품을 음률적인 감정을 불어넣어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부드럽게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뭐 지금 여기서 다 이렇게 할 수는 참 없지만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호흡을 할 때 들숨일 때 가슴으로 들어가지 않고 횡격막을 눌러서 밑으로 눌러서 아랫배까지 윗배와 아랫배를 목에서만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조금 공명된 소리 그러니까 이제 비강이나 우리가 소리가 공명되어 나오는 소리는 비강과 두성 이런 것도 있지만은 이 입 안에서의 소리도 공명된 소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명된 소리를 내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 우리가 소리를 낼 때 그 소리의 크기 음량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1에서부터 100까지를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1에서 10까지는 이 속삭이는 소리. 가 있어요. 속삭이는 소리를 내는 것이 한 10 정도까지라고 보면 그다음에 25는 친구와 대화할 때 나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친구하고 대화할 때 막 목소리를 크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친구하고 대화할 때 하는 소리 이건 좀 저음입니다. 왜냐면 친구들하고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소리죠. 저음인데. 그다음에 가장 중간인 50은 뭐냐면은 우리 각자의 그 자기 소리. 자기 소리가 한 50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어떤 데는 신앙송 할 때 조금 높게 하다가 이렇게 중간 내 목소리로 돌아오고 그다음에 또 밑으로 내려갔다가 또 올라오기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잘 모르면 계속 밑으로 자기의 중간음 자기의 목소리보다 더 낮게 감정을 가지고 해서 계속 내려가면은 그 신앙송이 굉장히 어둡게 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를 좀 알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75 정도는 우리가 강조를 하고 좀 이렇게 힘차게 할 수 있는 소리입니다. 그 75 정도가. 그런데 이제 100은 1에서 100까지 이제 우리가 보면 100은 최대의 자기의 어떤 그런 크게 낼 수 있는 소리예요. 이거는
잘 쓰이지 않지만 옛날에 저도 그 웅변을 중고등학교 때 6년 동안 웅변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백 정도의 최고의 소리를 냈어요. 소리를 질렀어요. 이연사 강력하게 뭐 외치 이렇게 그때는 탁자를 치면서 요즘 웅변은 그 탁자를 치면은 안 되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그 탁자를 치면서 이제 웅변을 했는데 그때 최고의 소리가 백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신앙송을 할때 어느 정도의 음을 잡고 가는가 이게 이제 중요해요. 이따가 여러분들 신앙송 자기실을 한번 낭송을 해볼 텐데 그때의 그 소리가 너무 높게 잡아도 나중에 이 마무리할 때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목소리, 자기 일반적으로 자기가 얘기할 때 나는 그 소리가 한50 정도로 잡고 그 기준을 잡고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하면 이제 굉장히 좋겠습니다. 예. 지금 이걸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 PPT에 다 올라가 있으면 좋은데 저는 그거를 전부 다 올린 유튜브 안에 다 이거 다 들어있어서 따로 올리지 못했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간단한 문장입니다.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이것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지금 음소거를 한 상태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중에 한 분씩 이렇게 음소거를 풀어서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이것을 지금 말씀드린 최저음 10 정도로 한번 낮춰서 해보고 그 다음에 점점 높이는 것을 한번 해볼게요. 자,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10 정도로 최저 자기의 목소리보다 최저로 내려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세요. 파도야 어쩌란 파도야, 말이냐? 파도야, 어쩌라고 말이냐? 어쩌란 말이냐? 자, 파도야. 그 다음에 조금 높여서 그냥 친구하고 대화할 때 하는 소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자, 그 다음에 중음으로 하면 자기의 목소리, 자기의 저는 지금 이제 이 성량이 이 정도예요. 그래서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말이냐?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자, 그 다음에 100을 한번 해볼게요.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자, 이것을 자기 중음을 한번 해봐. 중음, 내 목소리로 한번 해볼게요. 내 목소리로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예. 파도야 어쩌란 자, 말이냐? 이제 중음에서 25저음으로 내리고 10최저음으로 내리는 것을 한번 하고 그다음에 중음에서 75 정도 예 우리 고함 치는 거는 100은 하지 말고 이세 가지만 해보게 세 가지만 자기 목소리 중음 50 그다음에 25저음 그다음에 75고음 이렇게 세 가지만 해보겠습니다. 처음 자기 중음 그 다음에 밑에 저음과 위에 고음, 이세 가지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예, 우리 임 목사님. 예, 음소거 하시고 한번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한번 해보세요. 아이고, 알았습니다. 네, 처음에 내 이름으로 하라고요? 예. 자기 목소리로. 파도야, 어쩌란 말이야? 그 다음 밑에 저음. 파도야, 어쩌란 말이야? 예, 그 다음에 고음.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아, 예, 좋습니다. 우리 임 목사님 같은 경우는 목소리가 이제 굵직하고 좋아서 신앙송을 하면 아주 멋있겠습니다. 아주 소리가 좋습니다. 자, 우리 유정남 선교사님 한번 해보실래요? 예. 네, 중음.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네, 저음.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네, 고음.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예, 아유 좋습니다. 아주 신앙성을 잘 하시겠어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도의 예, 어미선 선교사님 한번 해보세요. 중음.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그 다음에 낮춰서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네, 고음.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네, 아유 좋습니다. 이렇게 그 자기의 중음을 찾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자기의 중음을 찾아서 항상 소리 낼 때 중음을 이렇게 기준을 삼아서 이렇게 소리를 내면 좋습니다. 자, 우리 박준석 우리 선교사님 한번 해주세요. 파도야 중음. 어쩌란 말이냐? 네. 다음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다음 고음 그게 파도야 어쩌란 네. 말이냐? 예, 잘했습니다. 아, 자 우리 그 정미화 선교사님, 네 한번 해주 한번 음성을 풀고 해주세요. 아, 어쩌란 말이야? 어이구 목소리 좀 약간 높네요. 그다음에 정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네, 고음.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네, 예, 우리 정순현 선교사님도 시를 참 잘 쓰는 것 같아요. 예, 한번 중음부터 한번 해보세요. 아, 목소리가 너무 안 좋아요. 목소리가 너무 네. 허스키해서. 야, 괜찮아요. 예.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네, 좀.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고음.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네, 신앙송에 네. 가장 참 어려운 것이 이 사투리예요. 저기 억양입니다. 맞습니다. 이 사투리 억양. 저도 그 음성이 좋다 그랬는데 방송국에 그 저 성우 시험 치러 갔다가 떨어졌어요. 그 떨어진 원인이 사투리를 많이 써서 떨어졌어요. 지금도 이 억양이 이렇게 이 그 지방 이 억양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여덟 할 때 어떤 사람은 여덟 할 수도 있어요. 여기 제가 중국의 조선족이나 그 여기 고려인들은 여덟 이렇게 얘기해요. 여덟이라고 하는데 에, 그 여덟 이렇게 리을 비읍을 쓰지만 읽을 때는 여덟. 그다음에 외골 시옷, 리을 시옷인데 외골을 그대로 하면 돼요. 그리고 굴다 리을 그대로 하고 굴다 이렇게 하는 것 같죠. 그런데 이 굴다가 굽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다르게 예, 나는 것 같죠 소리가.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신앙송에서는 그렇게 이 자음 변화에 의해서 이렇게 소리를 이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까달이죠. 까달만 이렇게 까달만 있는데 그 까달만이 아니고 까당만으로 읽어요. 이응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까당만. 예. 그 다음에 말띠 맑은 이것도 그 다음에 말지 할 때 이거는 막지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막지. 그 다음에 리을 기억 읽는 리을 기억 읽는은 읽는이 아니고 읽는입니다. 읽는 이응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읽는으로 이제 바뀌어지는 겁니다. 자.